이것이 일러 블리자드 퓨어 드래곤 가지고 절대 각성기를 못 이깁니다. 김태경 브랜드로 나가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SK텔레콤 T1이라는 브랜드와 그렇죠. 김태경, 네, 혁명가 김태경이라는 브랜드로 맞서지 않고서는 신축풍경에서 정말 박성규를 이긴다는 것은 두 배를 약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고민하면 기만 진짜 올킬 가능한 거고요. 이 고민 넘어가게 되면 네, 왠지 그냥 올킬이 불안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박성규 선수가 여기서 끌어줘야 됩니다. 정말 대장 느낌에 벌써부터 나고 있어요, 박성규. 그럼요. 왜 고개, 이 고비,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올라가기 힘들어도 거기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래로 내려가는 게 길이에요. 한결 짓습니다. 과연 김태경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굴러서 떨어질 것인지 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4번 신축풍력. 자, 프로토스 테란 상대로 20%대의 낮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태형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박성균이에요. 네, 그래도 뭐 이 박성균 선수가 최근 이 신축풍력 경기에서 프로토스에게 졌었죠. 아무래도 이 웅진 스타즈의 윤혁 선수에게 지면서 1패를 거두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맵에서 이기는 프로토스를 보면 허영무 선수도 그렇고 66급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만큼 맵 자체가 어려운데, 하지만 11대 3이면 그 3에는 김태경 선수는 꼭 끼는 게 바로 김태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기계공학과 보니 메카닉이 싫다고 하지. 네. 과연 여기서 김태경이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자, 프로브가 상대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경. 네, 맵 자체가 초반에 프로브가 빨리 오게 되면 가스러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를 SCB를 지금 틀어막고 있습니다. 네. 친구분들이 멀리서 이렇게 정모식으로 모이셨나봐요. 경북과 경남에서. 그건 SK텔레콤 이기는 것 정도가 문제. 적당히 이겨가지고 포스트는 못 갈지도 모릅니다. 큰 차이로 이겨야 돼요. 본진 안까지 진입합니다. 네, 바로 가스를 지우러 가서 좀 위협을 가할 필요가 있고요. 자, 요거는 김태경 선수도 살살 그냥 위험만한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괜히 지으러 가는 척하면서 토스가 지금 맛만 먹었으면 50m 올라갔죠. 아무튼 그냥 쇼였는지 어쩐지 안 지었어요. 계속 안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가스를 일찍 짓게 하는 것만으로도 일꾼 한 개를 적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일꾼을 하나 더 생산하면서 좀 부유하게 가야 되는데, 상대방이 SCB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면서 전략의 차질, 또 이렇게 정찰 SCB와 이렇게 뭐 나와서 프로브와 대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원 지금 소모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토스야 정찰도 하면서 겸사겸사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좀 의미가 다른, 프로토스는, 일꾼 한기 동원 한 개, 양수 겸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박성균 선수는 정찰에 동원됐어야 될 일꾼이 네 번째에서 이렇게 빙빙 돈 거니까 아마 이제 손해였다고 이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 양 선수가 김태경이 거의 뭐 어마어마한 기세로 치고 달릴 때 박성균 선수가 찬물이라도 막 끼얹듯이 결승전을 3대1로 잡으면서 이제 우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김태경 선수가 한 경기 이렇게 두 경기 만회를 해갖고 양 선수 3대3이에요. 3대3. 그리고 최근에 김태경 선수 2연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프로리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무튼 박성균이 눈부시게 활약하면서 위메이드 연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또 SK텔레콤 T1전 위메이드가 3승할 때 그런 기세의 주역이었었고요. 일단 이번 경기는 정면 다크를 가기보다 김태경 선수가 원래 이 테란전, 요즘에는 뭐 테란전이 거의 완벽에 가깝지만 과거 테란전에 힘싸움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이 다크드랍 빌드로 테란을 거의 뭐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이번 경기도 오랜만에 김태경 선수가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알릴 때 그런 플레이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최초에는 그 다크템플러로 승부를 보고자 생각을 안 했더라도, 네, 박성균 선수가 워낙에 지금 정찰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김태경 선수가 이렇게 정찰 늦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힘든 맵, 박성균 출전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윤을 잡으면 뭔가 카드 한두 개는 가지고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느낌에 맞는 거, 필 맞는 거 하나 좀 하겠죠. 그게 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다크 템플러로 뭐 약간 재미 보면서 빠르게 앞마당 멀티를 가져 가야 되기도 하고요. 일단은 무난하게 시작하면 무난하게 조금씩 조금씩 테란에게 유리해지는 맵이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안전하게 앞마당 멀티 가져가게 되면 김태균 선수는 이번 경기 정말 어려운 네, 겁니다. 박성균 선수가 그 맵이 그때 왕의 귀환이었던가요? 예, 네, 뭐 가뜩이나 또 얼마 전에 예, 다템에 이렇게 막 그 무너지었던 예,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좀 네, 다크 템플러에 대한 대비는 어떤 심정적, 그러니까 마음으로나마 예,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긴 드는데. 힘든 맵, 김태균이 네, 뭔가 갖고 와서 데뷔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김태균 선수가 그래서 준비해 온 게, 뭐, 다크 템플러 한 개에서 많으면 두 개까지 찍어주면서, 예, 다른 투자를, 뭐,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멀티를 한 번에 가져가는, 11시 멀티까지, 예, 빠르게 쳐, 뭐, 정찰 SCP 잡아버리면서, 네, 그렇죠. 다크 템플러는 지키기와,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상대방의 정찰 유닛, 옵저버 역할을, 예, 지금 해야 되는 게 저 다크 템플러의 임무입니다. 예, 네, 굉장히 그, 마인을 그 보유하고 있는 벌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인의 힘으로 다템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토스를 옥죄지는 못합니다, 보통. 예, 근데 다템이 뜨면은 테라는 일단 수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렇게 수비적으로 하게 만들어 놓고 뭐 동시 투멀티를 가져간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어쩌면 다템이 있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는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제 앞마당 옆구리로 들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옆구리 마인 없어요. 갖고 여기서 무시하고 가서 상대방의 본진으로 아예 다리 지켜버리는. 네, 네, 한 방 정도는 맞게 한 방 정도는 맞고. 예, 한 방밖에 안 맞아요. 한 방. 한 방 됩니다. 한 방. 아, 자, 큰일 났습니다, 박성규. 네, 본진 쪽에 당연히 말 본진을 왜 마인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이제 떨기 들어가서 경선들을 아카데미 건설 막 들어갔고요. 네, 네, SCB 주변에서는 네, 마인으로 그 다템 잡으려고 그러다가 역대방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네. 아무튼 이게 데미지예요. 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앞마당 바글바글 하면서 본진을 못 돌리고 있어요. 네. 아, 그래도 대응이 진짜 이 정도면 거의 환상에 가깝네요, 박성균. 네, 일단 네, 그래도 이거는 김태균 선수가, 예, 맵 밸런스와 보관하게 김태균 선수가 조금 더, 예, 유리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사람만 있어서 네, 계속 테란의 본진에만 있어도 이 아래쪽 지역의 팩토리를 짓기도 어렵게 만들면서 일단 김태균 선수는 특단적인 다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원에 전혀 상관없는 뭐 크게 이렇게 자원 투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여기서 빨리 더 자, 머신 좀 깨지면 안 됩니다. 면상 고치면서도 버텨야 돼. 마인으로 가까이 심고 저 마인으로 진짜 잘 컨트롤 잘하네요. 야, 공도 때리면 저 마인다 저 빈볼처 하네요. 네, 그렇죠. 마인 3개 다 매설했고요. 그러니까 고치는 게 빠를지. 자, 멀티샷 깼습니다. 아무튼 정말 끈질기게 네, 다템이 썰고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피해를 제법 주고 있고 거기다가 그러면서 김태균 선수가 지금 11시 쪽에 또 이제 멀티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게. 네, 베스트 아비터. 아, 투스타 아비터. 예, 아비터 트림이었군요. 하나는 자, 바텀하나로 재미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의 김태경은요. 네, 맵 자체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다크로 1차 이제 시간을 끌고 상대방이 전혀 예측하지도 못하는 타이밍에 아비터 리콜 등으로 지금 좀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역시 박성균 선수가 침착하게 큰 피해는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꾼 빼면서 또 벌처 한 개 한 개 마인으로 제거하는 모습도 일품이었었고요. 네, 하지만 저 아비터를 빨리 생산하는 게 자신의 주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는 이 정도면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맵이 이제 불리하지 않습니까? 맵이 불리하다면은 초반에 내가 손해를 보고 시작했다라는 개념으로 맵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 뭐 머신 챕터 한번 부수고 예, 그리고 일꾼들의 어떤 자원 채취에 어느 정도 피해를 주면서 11시 지역 멀티까지도 큰 그 예, 뭐 벌처라든지 지금 벌써 벌처들 와갖고 11시 쪽에 막 많이 매설해 놓고 막 일꾼 오너 감시하고 이렇게 이루고 있어야 정상인 건데 지금과 같이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다템의 힘이었단 말이죠. 그럼요. 예, 따라서 기본적인 어떤 맵의 불리함으로부터 오는 손해를 만회를 좀 한 정도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도 박성균 선수도 모르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는 대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 뭐 테란이 불리하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에돈 깨면서 이것도 좋습니다. 옵저버가 프로토스가 없어요.
이야, 그래도 카피텔 블러 살려가는 것도 참 대박이고요. 일단은 옵저버 없이 그 가스를 아미터에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불안한 빌드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일격필살의 이 신축풍력기라는 이런 험난한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위험은 좀 감수하면서 빠르게 아비터를, 그리고 일단은 벌처 스피드업 놓쳤기 때문에 벌처에 대한 위협이 일반적으로 평소 벌처 같지는 않습니다. 막을만해요. 네. 자, 힘든뱀 김태경 작전은 줄타기예요. 네. 아, 조금 전 같은 장면은 진짜 벌처가 두 기도 아니고 세 기였는데 바텀 여기 있겠거니 딱 뻔히 알고서 컴퓨터 딱 쳤는데 때렸는데 그 바텀이 안 잡히고 도망가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테라는. 네. 네, 결국은 뚫립니다. 결국은 뚫려요. 이야, 또 다크 돌아가서 또 체력 없는 벌처 찍어주기도 했고요. 네, 깨지자마자 또 검을 지어주면서 막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11시 설마 저 벌처의 넥서스가 깨지진 않을 테니까 네. 네, 그냥 큰 미련 두지 않고 네, 드라군들이 무리하지 않는 이유도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그 12시 지역에 잠시 동안 좀 쉬면서 옵저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또 수비할 드라군은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저 마인 때문에 못 움직인 거죠. 자, 아무리 초반에 다템으로 타격을 줬다고 하더라도 회복력 하면 또 박성균이거든요.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매번 유리한 점도 있고요. 네, 그 박성균 선수가 지금 잠자코 있는 게 글쎄요, 그 11시 쪽에 멀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잠자코 있는 게 추가 멀티를 하는 그런 그림도 움직임도 없지 않습니까, 박성균? 아, 이러고 한번 타이밍 잡겠다. 예, 요런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 탱크 멀쳐 모아가지고 한번 타이밍 잡고 지금 그, 그렇죠, 여기 요 지역만 딱 차지를 하게 되면은 아, 그때부터는 뭐 태태전, 뭐 박성균의 그 감옥 시리즈는 일반적으로 태태전에서 나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토스도 신축풍력에서는 감옥에 갇힌 듯한 예, 이런 느낌으로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자, 빠른 아비터를 얼마만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건지 베스트를 쌓입니다. 네, 그냥 병력 모으면서 크게 교전을 펼칠 필요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죠. 업그레이드하면서 베스를 미리미리 모아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멀티 타이밍이 빠르긴 하지만 왜 그 소수의 벌처에 흔들리는지 이유를 알고 있죠. 역시 박성윤 상황을 보면서 상대방이 빠르게 아비터를 모으고 있고 예, 애초부터 이렇게 리콜에 대한 대비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은 프로토스는 캐리어가 나올 수 없는 맵, 캐리어가 나올 수 없는 타이밍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건 테란이 유리한 거거든요. 안전하게 승리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서로 한 수압, 두 수압을 바라보고 경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것만 하지 않아요. 한 차례 더 갑니다만 기본적인 방어태세를 갖추셨고, 11시에. 네, 빠른 아비터. 바로 리콜에 대한 철저 대비라고 있습니다, 박성균. 김태경의 생각은 무엇일지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텐데 고수할 건지 아니면 작전 전환할 건지. 네, 그냥 지금은 리콜을 하기보다 그냥 병력 모아주면서 그 아비터의 스테이시스 필드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냥 병력과의 교전에서 이겨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최대한 이제 게이트웨이를 좀 많이 늘려주면서 4GS의 기본적인 공업 정도는 꾸준히 돌려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박성균 선수가 좀 불리할 때도 특유의 웅크리기를 통해서 프로토스의 공격을 유도하고 예, 프로토스가 헛된 유닛을 소모하게 만든 다음에 영러시 타이밍 잡아갖고 확 잡고 이런 경기 종종 하거든요. 뭐 안드로메다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그 경기를 많이 보여줬는데 예, 예. 아, 예, 그런 의미에서 글쎄요, 그 박성균이 안 나오고 딱 웅크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프로토스는. 그렇죠. 웬만한 테란들이 나가지 않으면 왜 나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 박성균 선수가 나가지 않고 이렇게 힘을 비축하면서 모으게 되면 왠지 더 공포스럽고 뭔가 입구에 큰 게 한 방 나올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함을 갖춘 선수라서 과연 이 김태경 선수 이 상대방 약점을 어떻게 만들지 리콜에 대한 대비와 어차피 병력 탱크가 모이게 되면은 병력 수가 적더라도 화력에서 테란이 앞선다 나는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만 입각을 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전체 병력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빈집에 리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테란이 전진을 해줘야 리콜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테란의 병력들이 본진에 다 들어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리콜을 하는 건 바보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좀 그 박성균 특유의 무슨 막 그 드릴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런 그 느낌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네, 보유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긴 합니다만 또 박성균 패하는 경기가 너무 느리다는 그런 단점도 지적되고 있고요. 자,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지요? 네, 또 이제 빈틈을 만들기 위해서 아비타가 돌아가기도 하는데 상대방의 병력들이 앞에 앞마당에 집결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태균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리콜 갔다가 병력 손해보고 영러시 당하면서 끝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예, 그 위험한 생각이 예. 또 여기 EMP만일 수도 있고요. 예. 아, 배스 있는 거 알아? 배스 있는 거 알아요? 예, 박성균이 정말로 그래서 이제 독사라는 예, 별명도 있고 얼음장 같이 차갑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주 성격이 불같은 프로토스들은 그 토스들이 그런 선수들이 또 많아요. 예, 뭐 박지호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러고 있으면 들이댑니다. 아, 그럼 회전으로 승부하지 뭐. 예, 뭐 내가 뭐 어 병 뭐 자원 많이 먹고 전투로 내가 물량전도 질 것 같아. 근데 김태경은 박성균 못지않게 차갑거든요. 네. 예, 얼음 대 얼음이 맞부딪히고 있어갖고 김태경은 박성균이 그러고 싹 도사리고 있으면은 안 들어갑니다 또. 네. 그리고 들어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 병력 무지하게 맞습니다 김태경도요. 네,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죠. 아스타에 만나 꼭꼭 모아두면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박성균 선수는 최대한 안전하게 천천히 네, 멀티 하나 이제 슬슬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네, 지금 친구 또 다시 한번 시도하겠죠. 네. 그런데 센터 세 개가 자리 잡는 거는 그거는 못 봅니다 김태경도요. 예. 이렇게 막고 있어요. 아, 예, EMP 들어갔고요. 일반적인 4인용 맵이었다면은 테란이 이렇게 앞마당만 먹고 추가적으로 멀티 하나 더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안 나오고 버티는 거 못하죠. 왜냐하면 토스가 전 맵을 다 먹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신축풍령은 프로토스가 함부로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맵이라는 것도 지금 박성균 선수의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이에요. 자, 마인의 아 불필요한 좀 데미지를 와 별거 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벌치 체기가 빠져서 일단은 질러들이 거의 빈사 상태로 만들어버렸고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체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요. 네. 자, 위쪽으로는 김태경이 다 먹었고 근데 박성균은 제 2멀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흔들면서 이제 진군해야죠. 네, 자신의 언덕까지 올라가면서 아, 이제는 슬슬 언덕 위에 떠있는 외로운 커맨드 센터를 네, 이제 멀티를 좀 네, 해냅니다. 네. 제 2멀티만 박성균이 가져가면 또 버티게 하고 그러면 마음 급해지는 쪽 김태경이에요. 자, 김태경 때가 맞습니까? 네. 아, 미타 반응이 있습니다. EMP를 먼저 쏘느냐? 네. 올리느냐? EMP입니까? 아니면 디펜스, EMP! 하나 더 EMP! 아, 그래도! 아, EMP가 들어간 것 같았는데, 아, 여기서 제대로 올렸습니다! 네. 반 이상 올렸어요, 지금! 화력에 거의 뭐 6할 정도 올려줬다고 봐도 되고요. 네. 탱크만 거의 다 올려버리면서, 저 탱크, 예, 풀리는 네. 순간, 스테이지 필드 풀리는 순간이 거의 뭐 전멸하겠네요. 저게 이제 그, EMP로, 아비터에 대응을 하는 테란의 사실은 좀, 예, 슬픈 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제 교전을 해보면 아는데, 서로 간의 화면을 보고 있을 때는 예, EMP로 저 스텔스 필드를 거의 못 막습니다. 네. 서로 화면을 보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테란이 먼저 대응을 해가지고 예, 아비터에게 그 EMP를 적중을 시켜야 되는 거지. 동시에 마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네, 그리고 본질에는 병력이 못 나와요. 지금 길목에 얼려있는 탱크가 있거든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탱크가 네. 정말 신축분형도 김태경 선수에게는 네. 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네요. 고작 그 다크한기 돌아가서 약간의 피해 준 걸로 네. 상황을 이렇게나 벌어지게 만들고 네. 유지를 시키는 이런 능력에 좀 박성균 선수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 네.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될 만큼 안바닥밖에 없는데 암울합니다. 예, EMP가 또 한 가지 가지고 있는 또 큰 약점이 마법 사정거리가 보통 되게 길어요. 그렇죠. 예, EMP는 사거리가 좀 짧거든요. 예. 아, 박성균. 네, 박성균의 버티기. 그리고 침묵. 아, 이거 어떻게 장대하는지 김태경은 알고 있습니다. 나 손바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상대방의 힘을 빌치가는 사이 자신 역시 아비터를 빠르게 또 많이 모아놓으면서 한 방에 준비한 뭔가를 보여줬고요. 네, 맵이고 뭐고 그냥 무난하게 이겨버리네요. 네. 김태경. 결국은 박성규도 나오고 안 나오면 맥이겠습니까? 네. 김태경은 그냥 서늘합니다. 서늘해요. 이 선수의 진짜 가장 강점인 것 같습니다. 김태경은 흥분을 안 해요, 흥분을. 네.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상황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 네. 진짜 무섭습니다. 예. 4점을 따야 이기는 건데 2점 땄거든요. 그...